네, 여기는 다시 군산입니다. 현재 2018 KBL 유소년 클럽 농구대회 2일차 경기 이제 3경기만 남아있고요. 지금 치러질 경기는 KCC와 LG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KCC와 LG의 경기 상당히 중요한 경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여기 이기냐 지냐에 따라서 결선 토너먼트 진출이 여부가 또 달려있는 그런 경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내일부터 치러지는 8강 경기. 현재 KCC는 2승 1패, LG는 3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두 팀 외에 모비스까지 서로 세 팀이 승패가 맞물리면서 이기는 팀은 무조건 진출, LG는 지더라도 진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득점 이번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고요. LG가 자주색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뭔가 설명할 틈도 없이 경기가 빠르게 시작됐습니다. 오, LG 같은 경우에는 운동력이 좋은데요? 네, LG는 현재 3경기 치르는 동안 58득점 그리고 단 10실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아하. 외곽에서 볼 잡고 거의 한 경기당 뭐 20점 가까이 올려주는 팀이라는 얘기인데요. 맞습니다. 역시나 LG가 먼저 선취득점 기록합니다. 2대0 LG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KCC는 절대 질 수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더 열의가 불타오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명현 선수 뚫고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중간 휘슬이 울렸고요. LG 관계자는 이날 경기가 열리기 전에 예. 뭐 좀 전에 뭐 무조건 이길 거다 그렇게 자신감을 보였는데 네. 경기 초반 분위기는 딱 그런 흐름이기는 하거든요. 네. 하지만 방심하게 되면 승부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KCC는 방금 4명의 프로 선수에게 특훈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네. 이곳 경기장이 KCC의 홈이기 때문에 조금 일방적으로 KCC 프로 선수들이 KCC 선수들만 그 지원을 도와줬더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좀 벤치에 4명의 KCC 선수들이 다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KCC 선수들이 뭐 이현민 선수, 김민구 선수, 송교창 선수, 유현준 선수가 원포인트 레슨을 또 하고 그다음에 사인회를 마치는 공을 한 다음에 지금 이제 KCC 벤치에 앉아서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은 15번 배대범 선수가 프리스로 준비하고 있고요. 첫 번째 공 들어갔습니다. 배대범 선수 자유투를 우리 저학년 선수들은 조금 더 앞에서 쏠 수 있는데 상당히 먼 거리에서 자유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엔드라인 아웃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벤치 KCC 선수 3명이 잡혀있고요. 여기에 조금 더 떨어져서 또 송교창 선수가 앉아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부대 행사 시간에 저희가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나 네. 슈팅하는 모습을 봤는데 저 농구 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프로 선수들이 다니면서 뭐 이런 행사들 뭐 그런 것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모습을 직접 보고 나면 이제 팬이 되고 그 팬들이 또 경기를 찾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미들레인지에서 멋진 슈팅 보여줬던 이수현 선수입니다. 스코어는 5대0까지 벌어졌고요. 뚫고 들어갑니다. KCC 손광원 선수 서태준에게 건네주고 볼은 그대로 바닥에서 헬드볼 선언됐습니다. KCC 선수들도 열의를 보여줍니다. 사이드라인에서 경기 다시 재개되겠습니다. 잘 돌아나가는 배대범. 배대범 끝까지 치고 들어갑니다. 배대범 높이 슛 이번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는 치열하고요. 볼 애매하게 흐른 가운데 다시 배대범이 챙겨갑니다. 배대범 반대편으로 길게 넘겨주고 이수현의 슈팅은 백보드 맞고 그대로 떨어집니다. 속공이죠. 속공 찬스. 14번 김현수 선수 레이업. 프리스로 두 개 주어집니다. 슈팅 타이밍에 프리드로 투샷을 얻어내는 김현수 선수. 지금 장면은 미들레인지 슈팅이었는데 아주 멋지게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죠. 과연 프로 선수들의 특훈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머리를 쥐어잡고 있는 김현수 선수였고요. 침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경기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자유투 놓친 아쉬움을 표현했는데요. 그렇죠. 이번에 슛블록에 걸렸습니다. 사이드라인에서
위에서 누르는 자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준희 선수가 볼을 지켜냈습니다. 다시 한번 사이드라인에서 LG의 공격입니다. 지금 또다시 이제 LG 선수 손을 맞고 나갔다고 해서 KCC 공격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스코어는 5-0. 드립을 침착하게 할 필요 있습니다. 김명현 공 건네줬고요. 최하진 피벗 동작으로 공 지켜냅니다. 뒤쪽으로 넘겨준 볼 스틸에 가는 이수연 길게 넘겨줍니다. 속공 찬스 잘 제껴내고 멋진 드리블 이후에 레이업까지. 레이업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배대범 선수의 멋진 드리블 볼 수 있었습니다. 와, 레이업은 실패했지만 드리블 한 명 제끼고 들어가는 드리블이 정말 멋졌거든요. 저 장면이 부대행사 시간에 보여줬던 그 바디 페인팅 아니었습니까? 이야, 이 장면입니다.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넘겨가면서 가볍게 수비를 제쳐나가는 드리블이었습니다. 이번에는 KCC에서 보여줍니다. 헬드볼이 한 번 더 선언됐습니다. 남자들 3개. 남은 시간 2분. 경기 시간이 7분이 평소보다 더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파울이 선언되면서 프리스로가 주어졌습니다. 이효준 선수. 지금은 이제 득점은 뭐 5-0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공격 템포가 굉장히 빠르죠. 네. 또 이제 어떤 작년부 경기를 보면 드리블을 많이 치지 못하고 하프라인을 못 넘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하프라인이 계속 넘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시간이 좀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 경기 속도면 멋지게 성공합니다. 이 정도 경기 속도면 24초 바이올레이션을 적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초동부는 30초 공격 제한이 주어지고 하프라인 바이올레이션, 8초 바이올레이션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슛을 던졌을 때 림을 맞지 않더라도 슛 동작으로 인정이 되면 공격 제한 시간이 또 30초로 그대로 돌아갑니다. 리셋이 되는 거죠. 네. 이번에는 KCC의 공격권으로 넘어왔습니다. 네, 지금은 골 경기 시간이 지금 멈추진 않고 계속 흘러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기 연장 종료 1분 전에만 경기 시간이 멈추고요. 예선전까지는 전후반 모두 러닝 타임으로 진행이 되고 후반 종료 1분 전부터 데드 타임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어질 본선 경기에서는 전반 종료 1분 전에도 데드 타임이 진행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더블 드리블이 넣으면서 공격권이 KCC로 넘어왔습니다. 네, KCC 사이드라인 치고 올라가면서 김명현 공 끝까지 지켜냅니다. 이효준이 스틸에 가고 잘 지켜냈습니다. 돌아서는 이준희 선수였고요. 이준희 선수가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반대편 좋은 패스, 완벽한 오픈 찬스. 파울이 선언되면서 한 번 더 프리스로를 얻어냅니다. LG가 영리하게 플레이를 한 거죠. 지금은 이제 빨리 이제 백코트가 프론트 코트 넘어가면서 공격권을 잡았고 그러면서 이제 자유투 기회를 잡았습니다. 자유투 찬스를 얻고 있는 5번 정재영 선수입니다. 첫 번째는 링 맞고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지금 개구진 모습의 우리 정재영 선수인데요. 한 번 더 기회를 잡았으나 놓쳤습니다. 그대로 엔드라인 바깥으로 볼 나가면서 KCC의 볼이 선언됐습니다.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고요. 약 25초 남은 시간. 또 한 번 스틸에 갑니다. 레이업 들어갑니다. 멋진 득점 보여주는 배대범. 스코어가 8-0까지 벌어졌고 다시 한번 배대범입니다. 미들레인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공격 성공할 수 있을지 KCC. KCC 볼 그대로 튕겨 나가면서 이대로 경기가 종료됩니다. 전반전 끝났습니다. 예상과 다르게 스코어가 8-0 조금 일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KCC가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득점을 올리지 못했고 LG 같은 경우에는 빠른 돌파, 점퍼까지 나오면서
경기 승기를 잡았던 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KCC와 LG의 전반 경기 LG가 8대 0으로 앞선다는 소식과 함께 저희는 후반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후반전 종료 1분 전에 출발하겠습니다. 선수 입장 후반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 KBL 유소년 클럽 농구대회 여기는 군산입니다. KCC와 LG의 경기 후반전 경기 시작하겠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선수들은 KCC 프로 선수들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연고지 제2연고지가 이제 군산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군산에서도 이 대회가 열려서 선수들이 내려왔고 특히 이현민 선수 같은 경우에 또 군산 출신입니다. 네. 후반전 경기 시작할 준비가 되고 있고요. 후반전은 KCC의 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열렸던 이제 전자랜드 경기 중에는 정영삼 선수가 자기 아들이 뛰는 팀에 들어와서 1-2 코치를 또 했었었죠. 네. 경기 결과가 좋았었죠. 아, 그때 졌었죠. 아, 네. 네. 경기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김규민 다시 한번 사이드라인 아웃됐습니다. LG 선수들이 상당히 앞에서부터 압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코어 8대 0 KCC가 과연 따라잡을 수 있을지 본선 진출을 위해서는 이번엔 사이드라인을 밟고 있었군요. 지금 이제 드리블 치는 과정에서 사이드라인을 이제 넘어갔다는 판정이 나온 것 같고요. 네. 패스 가볍게 넘겨주고 다시 앞으로 줍니다. 골 밑에서 프리찬스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규민 리바운드 반대편 잘 적고요. 손광원 뛰어 올라갑니다. 손광원 끝까지 드리블 치고 가면서 돌아설 필요가 있겠죠. 골 밑까지. 아, 손광원 선수 신발끈 풀렸는데요. 네. 네. 신발끈 때문에 슈팅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네. 직접 나와서 신발끈을 묶어주는데 사실 KCC가 지고 있는 입장에서 러닝타임이라서 시간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저 신발은 빨면 안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보통 이제 저학년부 경기에 신발끈이 자주 풀리는데 그럴 때 이제 심판들이 많이 묶어주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또 상황인 만큼 김민구 선수가 나와서 신발끈을 묶어줬습니다. 김민구 선수가 묶어준 저 신발은 저 같으면 빨지 않고 집에다 이렇게 모셔두겠습니다. 좀 빵 묶어놨기 때문에 네. 신발끈은 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신발을 벗으려면. 그렇군요. 네, LG가 다시 속공 준비합니다. 속공 치고 나갑니다. 권민수가 앞으로 연결된 볼 파울이 선언됐군요. 네, 저럴 때 아울렛 패스를 빨리 넘겨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LG는 이번 대회 준비를 잘했다. 그리고 또 지금 3승을 거두고 있는 전력을 갖췄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총 17점했었는데 이번 경기에도 아직까지 실점이 없습니다. KCC 이곳을 찾고 있고요. 선수들끼리 엉켜 넘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사이드라인에서 공격 이어나가겠습니다. 러닝타임입니다. 시간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KCC 선수들 조금 급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빨리는 하더라도 너무 급하게 하다 보면 또 더 실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뒤쪽으로 넘겨주고 치고 나가야죠.
멋진 드리블 손광원. 손광원 돌아서면서 앞으로 이어줬습니다. 스틸 당했고요. 턴오버 이후에 백지웅 패스가 조금 길었습니다. 아쉬워하는 윤동욱 선수. 다시 한번 휘슬이 울렸습니다. 아, 지금은 파울이 안 났다면 KCC가 좀 완벽한 적공 기회를 잡았을 것 같은데요. LG가 좀 똑똑하게 파울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티파울과 유파울을 범하지 않는 선에서 잘 끊었었습니다. 한 골이 터지면 또 경기 결과를 알 수 없을 텐데요. 그렇죠. LG는 또 예선에서 오리온에게 17-0으로 이긴 전력이 또 있거든요. 네. 네. 무실점 경기를 할 줄 아는 LG입니다. 그리고 KCC도 앞선 경기들에서 많은 득점들을 이뤄온 팀입니다. 그리고 득점 능력이 없는 팀이 아니고요. 네, 선수 교체 후에 새로운 작전으로 KCC가 경기를 임하겠습니다. 잘 줬고요. 다시 한번 내려줍니다. 미들레인지 들어갑니다. 지금 경기의 쐐기를 박는 10-0. 또 점퍼를 성공해줬죠. 네, 한 번 더. 이번에는 백보드 맞고 떨어진 볼. 한 번 더 미들레인지 또 들어갑니다. 똑같은 위치에서 연속으로 성공시키는 권민수 선수. 지금 볼에 대한 집중력이 LG가 확실히 좋네요. 네. 네, 권민수 선수. 제가 이기면 인터뷰를 약속한 선수가 있거든요. 아, 그럴까요? 네, 인터뷰를 약속. 김도윤 선수와 인터뷰를 약속을 했는데 LG가 김도윤 선수의 인터뷰를 위해서 모두 열심히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수단 여러분들이 응원해야지 첫 득점이 나옵니다. 자자 자자. 네, 김승훈 선수, 손광원 선수가 차례차례 비춰지고 있고요. 자자 자자. KCC의 골. KCC 선수들 좀 침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선수들이 머리를 쥐어뜯는 모습이 자꾸 보이는데 본인들이 연습한 대로 계속 경기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의 임승훈 앞으로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연속 6득점 권민수. 공부 많이 한 와, 친구. 권민수 선수 반대편 코트에서 또 반대편 사이드에서 또 득점을 해주네요. 그렇습니다. 오른쪽은 좀 가리지 않고 미들레인지 페인트 존 근처에서는 모두 자신의 볼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벌써 6득점. 이번엔 공 강하게 스틸해냈고. 아, 선수 한 명이 쓰러졌어요. 발목을 부여잡았는데.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요. 누굴까요? 경고번호가 보이지 않는데요. 네. 아, 근무상이 아니면 좋겠는데. 자, 우리 친구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본인이 일어나네요. 우리 김현수 선수군요. 자,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들어가서 친구를 눈물을 참는 모습이 굉장히 멋집니다. 작년부에서는 간혹 가다 보면 저렇게 이제 울음이 터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1분 19초. 우리 이현민 선수가 대신 나오나요? 리플레이 장면에서 미안합니다. 보시면 서태준 선수가 여기서 들어간다. 본인이 스텝을 잘못 밟으면서 1시간 1분 19초 발목에 힘이 조금 강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본인이 걸어 나갔기 때문에 본인이 선수의 큰 보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드로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욱 골밑까지 내어주고 저학년 모두가 유성의 슈팅은 빗나갔고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윤동욱. 윤동욱 골과 함께 이번에도 멋진 블로킹 보여줍니다. 선수 교체. LG 16-0. LG가 다섯 선수를 모두 교체해 줍니다. 그렇죠. 선수들이 먼저 나가고 그 후에 들어가야죠. 선수를 다 교체하고요. 우리 어린 선수들이 뛰고 싶은 KCC 열망에 전 선수는 코트로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KCC 뛰어 전 들어갔습니다. 선수는 코트로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체된 다섯 선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롱패스 잘 들어갔고요. 서태준 막지마 레이업 조금 짧았습니다. 앞으로 주는 패스는 블록됐고 먼 거리 백보드만 맞춥니다. KCC 다시 한번 골밑 이번에 프리드로를 넣습니다. 벤치에 있는 KCC 선수들이 정말 안타까워하네요. 네, 서태준의 프리드로 투샷. 아, 그래요?
서태준이 아니었군요. 미안합니다. 김규민 선수. 규민이었습니다. 반칙을 당한 선수가 던지는 게 규칙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규민이의 프리드로 두 샷. 김규민 선수 첫 번째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고요.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프로 선수들도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첫 골. 두 번째도 아. 살짝 빗나갔습니다. 리바운드 LG. LG의 속공 한 번 더듬었고요. 뒤로 내어줍니다. 골 놓쳤습니다. 스틸을 간 볼. 같은 팀을 찾고 있는데 헬드볼 선언됩니다. 헬드볼 KCC의 볼입니다. 경기시간 34.4초 남은 가운데 KCC가 LG의 공격권 첫 득점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그냥 KCC 공격권 해도 될 것 같았는데 네, LG의 공격권이군요. LG의 공격권입니다. 바로채기 넘겨주고 뛰어 들어갑니다. 이효준. 이효준 레이업 뒤로 떨어집니다. KCC 속공입니다. 속공 손광원. 손광원 파울이 선언됩니다.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팀 파울은 LG만 4개입니다. 자, 그렇죠. 넣어야지 뭐 이런 경우가 나오면 뭐 프로팀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학이나 프로팀 같은 경우에는 파울을 활용 안 했다라고 질책을 좀 하는 편이죠. 공이 뒤로 흘렀고요. 투혼으로 지켜냅니다. 선수 교체. 이효준 선수의 푸싱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아까 교체됐던 김현주 선수가 다시 들어오네요. 네. 태준이가 나오래요. 지금 선수들이 발길을 잃고 우왕좌왕하고 있고요. 지금 프로 선수들 뒤에는 모든 KCC 선수들이 내려와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17초. LG에서 스틸 한 볼. 사이드라인 안쪽으로 잘 줬고요. 골밑 비었습니다. 레이업 들어가지 않습니다. 19, 속공 8, 마지막 찬스 살릴 수 있을지. 6, 5, 기회 4, 볼이 우당탕탕 튕긴 2, 가운데 1. 마지막 슈팅은 박수를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스코어는 16-0. 자, LG가 KCC를 꺾으면서 KCC 조 2위를 확정 짓습니다. 그렇죠. KCC 같은 경우에는 KCC LG를 꺾었다면 결선 토너먼트에 올라갈 수 있었는데 아쉽게 패하면서 그 기회를 놓쳤고요. 하지만 또 KCC 선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기도 했기 때문에 좋은 추억을 쌓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프로 선수들이 유소년 선수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이번 대회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속했던 김도윤 선수와 인터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김도윤 선수가 본인이 인터뷰를 희망했었고요. 김도윤 선수가 과연 어떤 말을 해줄지 참 궁금한데 김도윤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김도윤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카메라 보고도 인사 한번 해주시죠. 이번 경기 어떻게 치르셨나요? 골은 못 넣었지만 팀원들한테 그거 도움이 됐다는 게 뿌듯합니다. 팀원들과 도움이 됐다는 게 뿌듯하다는 김도윤 선수의 말이었습니다. 이번 경기 이김으로써 조 1위로 8강에 진출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네. 네, 조 1위로 올라갔는데 내일부터 치러질 8강, 4강 그리고 결승까지 가셔야 하잖아요. 네. 결승까지 갈 때 어떤 각오로 임하시겠습니까? LG를 꼭 우승으로 끌고 가겠습니다. LG를 꼭 우승으로 그리고 득점까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죠. KBL은 처음인데 신나고 재밌습니다. LG 꼭 우승하자. 파이팅! 파이팅! 그리고 아까 어머니가 메이크업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셨는데 어머니한테도 한 말씀 드릴까요? 엄마 여기까지 하게 해줘서 사랑해요. 사랑한다는 말. 이제 우리 뒤에 LG 선수들 다 같이 있는데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LG 화이팅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LG 화이팅. 네, 저희는 김도윤 선수와 인터뷰 나눠봤고요. 잠시 후에 다음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군산입니다. 왜 모비스까지?